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진가TV는 23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직업계고 명품학교 시리즈로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 주는 취업 걱정 없는 명품 특성화고 김민재 선수와 박지정 선수의 모교 수원공업고등학교 편입니다. 영상은 전자신문과 수원공고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행진가TV와 함께 수원공업고로 고! 고! 화면은 전자신문의 지면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전자신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의 우수 사례를 홍보 지원하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산업 현장과 교과 연계를 통한 도제 교육의 실현이라는 타이틀과 스마트 공장 거점 학교, 전공 선이수를 통한 협약 기업 채용이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부터 소개하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취업 걱정 없는 명품 학교 수원공업고로 가보실까요? 수원공고는 경기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특성화 공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취업 연계 교육 과정으로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에 취업 맞춤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학교와는 달리 취업 맞춤반 학생 중 우수 학생에게는 해외 체험 학습도 제공하여 해외 선진 현장 견학 및 문화 체험으로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떠오르는 스마트 공장 거점 학교로도 지정되었는데요. 전기 융합 지역과에 구축되어 있다니 앞서가는 학생들은 참 좋겠습니다.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는 정부 주도형과 경기도형의 투어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과는 아우스빌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일과 학습을 융합하여 독일계 자동차 기업인 벤츠나 BMW 등에 취업한 후 협약대학에서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네트워크과는 전문 기술 부사관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분야의 취업에도 전국 최고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니 놀랍네요. 수원공고는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 공장 거점 학교, 취업 맞춤반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제22회 중소기업 기술 혁신 대전에서 기술 인재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수한 학교입니다. 안교관 교장 선생님의 인터뷰도 실렸는데요. 특성화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해외 연수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과 현장 맞춤형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특성화고 모델 학교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원공고의 행복한 진로 여행을 응원합니다. 이상은 신문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후 화면부터는 수원공고의 학과와 학교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청 바랍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첨단을 향한 기술의 출발점이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 인재들의 꿈과 희망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꿈을 향해 날자. 대한민국 기술교육의 중심, 수원공업고등학교.
원대한 꿈을 계획해 나갑니다. 그렇게 빛나는 학생들의 끼와 열정은 오늘도 반짝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뜨거운 열정으로 각종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다양성을 갖춘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971년 학교 설립,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함께한 역사와 전통의 50년. 수원공업고등학교는 정부가 진행하는 교육그린 뉴딜 정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되어 미래직업 교육을 정의하고 공간을 재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정보관은 사회기반 시설을 설계 및 시공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건축 디자인과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 예의 바르고 당당히 꿈을 키워 창의적인 건축가를 육성하는 학과입니다. 전기융합제어과는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공학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과는 6대의 첨단 자동차를 구입하여 기초정비 이론과 실습을 강화하여 전문 자동차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계과는 최첨단 과학기술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하고 창조적인 기술자, 기능인을 육성하는 학과입니다. 전자통신과는 전자통신 분야의 기초 소양 및 실습 교육을 통하여 현장 실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융합 소프트웨어과는 초연결의 세상에서 대량의 정보들을 분석하여 기술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정보 네트워크과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인 전자통신 관련 분야의 장점들을 모아 맞춤식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명품 학교 경기도 최대 특성화공업고 최고의 학교를 비상하고 있는 수원공고 탐방여행을 마칩니다. 수원공고에서 꿈을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진하는 진로여행 가이드 손영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